윤혁태. 아무튼 특히 스타리그에서 절구자는 윤혁태. 자, 기록상으로 지금 계속 주목받고 있어요. 네, 엄청난 진짜 대기록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순간이기 때문에 다른 종족전은 모릅니다만 연승 기록을 세우기 제일 힘든 종족이 토스이기도 하고 그게 뭐 때문이냐면 저그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사실 프로토스 때 저그전이 연승 기록을 쌓기가 가장 어려운 네, 그런 종족전이에요. 자, 신동원 선수 입장에서 앞서도 이영환 선수 입장과 마찬가지로 가장 위에 있는 그 종족을 대표하는 선수가 흔들릴 때 돋보일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이선 선수가 떨어진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휘청거릴 때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건 바로 신동원 선수 같은 것도 같은 선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택백리상은 앞두 택백리상을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은 그 자리에 가고 싶거든요. 그 자리에 가인 선수가 흔들릴 때 그때가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인 겁니다.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4명 빼고 경기법입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토스입니다. 자, 토스 윤혁태 선수의 진영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이마스터는 저그 신동원입니다. 맵은 아즈텍. 네, 그러고 보니까 이번 경기도 지나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테란 중에 유일한 그 1승을 찍은 게 구성훈인데 저그 대 저그를 제외하고는 네, 그럼요. 결승까지는 가겠다는 얘기죠. 최소한 네, 저그 대 저그를 제외하고는 저그 중에서 패한 선수는 지금 이재동밖에 없네요. 네, 다른 선수들은 타종족전 한 저그들은 다 이겼어요. 지금 물론 신동원 선수가 윤영태 선수를 이겨야지 뭐 해당된 말이죠. 네. 리쌍이 앞서 나오고 뱅이 뒤따라가는 모습인데 아무튼 그 1주차 지난 다음에 보면 지금까지는 송병구 1승 나머지 그 리쌍 2명은 1패입니다. 정명훈 선수와 네, 같이 8강을 가잖아요. 아, 온라인을 공교롭게 정명훈이랑 네. 아, 일단은 뭐 정찰이 잘 됐고요. 윤영태가 데뷔 5주년이군요. 네. 근데 지난 시즌 로얄로드 네, 길을 걸었죠. 네. 딱밥을 딱밥을 여드름에다가 네. 야, 이거 부작이 아플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정찰 방향이 좋았기 때문에 뭐 앞마당의 처리 방해라든가 일단 뭐 기분 좋은 출발이네요. 윤혁태 선수는 네. 자, 윤혁태 선수 뭐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윤혁태 승리에 내 여드름을 건다. 야, 진짜 진짜 엄청난 각오죠. 네. 네. 오? 네, 사실 우리 선수들 이제 뭐 성인들이기 때문에 뭐 저희도 그런 얘기를 그 술 한잔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팬분들 중에요. 야, 일단 투캐노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육적을 뽑아냈기 때문에 유현태 선수 뭐 이렇게 되면 신동훈 선수도 그렇고 일단 캐노 두 개를 강제를 했고 앞마다 더블 엑서스를 상당히 좀 늦추는 효과가 있죠. 가장 좋은 효과죠, 저게. 투캐논이. 자, 2회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6개 뽑아서 달리는 제스처만 보여줄 수 있을 수밖에 없죠. 캐논을 저렇게 지은 거는 이제 히드라의 압박을 막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저글링 난임을 막는 때는 뭐 좋겠고요. 그렇죠. 예. 심시티가 오! 아, 이거는 아, 위치 대조정. 아, 얼굴 표정 안 좋아요. 위치가 네. 넥서스를 이런 식의 그냥 실수죠, 이거. 네. 아니, 밥 먹고 넥서스 짓는 게 일인데 그걸 실수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 뭐 ESC를 잘못 누르면 뭐 해야겠대요, 네. 지금 왼손이. 네. 아, 실수인 게 얼굴로 네. 드러났어요. 얼굴로 뭐 저렇게 도미할 리가 없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 꽤나 큰 영향이죠. 왜냐하면 바로 생더블도 아니고 투캐논 이후에 넥서스라서
이거 요태 선수가 경기 운영을 하는데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구성훈 선수의 승리를 보면서 박진욱 선수가 걱정이 돼가지고 네, 심리적으로 좀 동요하고 있나요? 네. 넥서스가 늦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100원이잖아요, 100원. 이야, 그 다른 건물 그 짓다가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400원짜리. 네. 모토스가 저그 상대를 했을 때 초반에 캐논 하나 지느냐 안 지느냐 이게 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그 미네랄 차이는 크죠. 그럼요, 굉장한 겁니다. 예. 자, 지금부터 뭐 따라가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뭐 본인이 어떤 뭐 견제받는 상황도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실수한 거래요. 그래도 뭐 신동원 선수는 뭐 그런 건 모르죠. 신동원이 모르는 건 다행이에요. 얼마나 지금 사기 충천하겠습니까? 앞으로 보는 그런 가운데 간신히 살아서 본인적으로 귀환을 했어요. 거기에다 신호 선수가 어쨌든 오버로드로 본진에 넣어보고 스타게이트라든가 혹시나 스타게이트 없이 또 뭔가를 하는지 정찰을 잘해주고 있고요. 자, 최근 5연승 달리고 있는 신동원 이런 스타리그 36강 경기부터 5번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재동 잡음까지 있어요. 저구단 완전 정복했습니다. 한동안 부진하다 신동원. 공은 먼저 해주고 있네요. 네, 저게 이제 뭐 트릭일 수도 있는 거고 공업해줘서 타이밍 압박할 것처럼 보여주고 뭐 다크를 섞어줄 수도 있는 거라서 지켜봐야 되겠고요. 본진 정찰이 안 돼도 정보는 얻죠. 일단 처음부터 뮤탈은 좀 아니겠구나라는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으로 받은 짓는 모습 화면에 잡혔고요. 초반에 약간 뭐 실수가 있었습니다. 초반 신동원도 모르는 실수예요. 오늘 한번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무난한 이제 오해 처리 플레이를 보여주네. 팍팍 늘리고 뭐 심시티와 겸사겸사로 이제 멀티 지역에다 해처리도 하나 더 짓고 성큰 하나 정도 지으면서 질럿들 나오는 타이밍 같은 거 뭐 저글링을 또 체크했으니까. 야, 이거는 보통 이제 5회 처리 플레이를 하잖아요. 지금 6회 처리입니다. 이 얘기는 만약 6회 처리를 가져가게 되면 사실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저그가 성큰 두 개라든가 이렇게 짓기가 좀 빡빡할 수가 있어서 근데도 이렇게 가는 이유는 애초에 캐논 두 개로 시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막을 자신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출발로 무난히 흘러가면 이거 저가 너무 무해지거든요. 유현태 선수는 지금 뭔가 좀 하긴 해야 돼요. 이렇게 출발하면 굉장히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겁니다. 기지 3개 5회 처리도 겁나는데 기지가 지금 4개가 되게 생겼어요. 돌아만 가면 4개스가 일단 당장은 뭐 요거 가고 있는 타이밍에는 해처리 값과 그 드론에 해처리 만드는 들어가는 드론 등등 해가지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요 타이밍이 그 김태형 해설위원 지적처럼 살짝 그 위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긴 한데 이게 그 다음에 4개스 들어가는 건 드론 일정 수 확보한 다음에는 가뿐하게 되거든요. 가뿐하게. 지금은 천하의 전투의 신 유영태라 할지라도 뭐 후반에 전투는 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견제입니다. 근데 현재 어떤 구도 자체는 견제가 이거 지상 유닛을 통한 견제가 통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네. 오히려 뭐 다크 견제가 됐든 뭐가 나오긴 나와야 되거든요. 저 질럿이 나가서 뭔가 뭐 심시티 다 돼 있을 테고요. 이건 뭐 뮤탈이 벌써 떴어요. 질럿과 교차합니다 이러면요. 야, 이거 뮤탈 선수가 좀 쉽지 않은데요. 네, 지금. 네, 방금 전에 또 이제 한기 본진 쪽으로 도주했었던 커세어도 스커즈한테 한 대 맞았었죠 또. 그럼 질럿이 어떤 뭐 변수를 만들 수 있을지요. 질럿이 달려나가서 뭐 뮤탈을 최대한 좀 묶어둬야 되는데 문제는 묶어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를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얘는 잡힐 것 같았는데. 근데 뮤탈이 막타! 뮤탈이 막타! 신동원 선수 움직임 좋네요. 이렇게 되면은 유니언트 선수도 지금 아슬아슬 하거든요. 자, 이제 바로 그래도 지금 근데 뮤탈 때문에 이게 뮤탈이 멀리 떨어졌을 때 이게 먹게 돼요. 왜냐면 성큰 알아서 사실 통할 가능성이 있는데 뮤탈을 알거든요. 질러 좋은 거. 뮤탈리스크가 빼면. 지금 숫자가 제법 많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스커지까지 약간 보강해갖고 공습을 들어가면 이거 유영철 선수가 이거 막는 것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질러만 괜히 맞았게 되겠어요. 뭐 거대와 편대라도 옵니까? 근데 어쨌든
자신이 짜온 전략이 좀 틀어지게 되면서 혁타 선수가 프로토스의 이런 출발은 좀 순조로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 네. 6회전이 완성이 돼버린 거고요 지금. 네, 신동원 선수는 스커지를 왕창 추가해가지고 공중률이 가가지고 커세를 때려 잡은 뒤 그냥 승부를 보겠어요. 요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그 6회철이 출발. 지금 이 뮤탈리스크로는 시간만 벌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시간만 벌겠다는 거. 예. 지금 뭐 워낙 그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드롭 뽑으면서 견제만 안 당하면 돼요. 지금 상태는. 아, 여기 커세어가 수비하러 오기도 근데, 애매하죠. 근데 만약에 커세어가 맞죠. 예, 이거는 만약에 이 커세어들 다 제압하면 그냥 끝나는 동전 타이밍이 너무 네. 아콘이 있어서 막긴 막을 텐데 그래도 커세어 미중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커세어만 지키면 지금 예, 요타 선수가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셔틀 견제가 통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스커지의 피해는 네. 있었습니다만 최소화했어요. 예, 그래도 예, 그래도 지금 그 서로 간에 자원 먹는 이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 신동원 선수는 저 정도 숫자 스커지 이런 게 별거 아니고요. 일꾼도 제법 잡아준 데다가 윤용태는 커세어 한기 한기 떨어지는 게 지금 예. 자, 예, 이제 중요한 건 아 이거 로보틱스가 이제 완전히 됐네요. 셔틀 뽑아서 지금 5시는 무조건 견제를 합니다. 견제 안 통하면 사실 경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양상이. 자원을 얼마나 먹는데요 신동원이. 애초에 2판 이렇게 판을 짜왔거든요. 체제 전환하고 있죠 지금. 예, 어쨌건 뮤탈리스크가 그렇게 많이 뮤탈리스크에다가 자원 엄청나게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다가 워낙에 부자잖아요 저그가. 근데 뮤탈리스크 와. 때문에 예, 처음 나왔었던 템플러들 아콘으로 결합했었고 이 진영 빼야 돼요 지금. 예. 지금은 하이 템플러 없이는 지금 싸우면 예.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뮤탈리스크하고 히드라하고 같이 함께 공격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 이거 막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신동 선수 입장에서는 이 병력으로 저 한시 멀티만 파괴를 시켜서 사실 경기를 잡는 거라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뮤탈리스크 압박 때문에 템플러 4기나 나왔던 것처럼 아콘 네, 만들었죠. 그때 예. 선수였던 그 견제보다도 공격 타이밍이 워낙 빨라서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 이게 못 막아요. 예. 극상성으로 나왔는데 예. 시드라는 깜짝 놀랄 싸움인 거예요. 그 프로토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아 너무 사기 없어요. 네. 아무것도 못 해보고 당하게 생겼습니다. 뭐 다템 나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육해철이 작전. 야 이거 어떻게 뭔가 그 넥서스 실수가 조짐이 보였습니다. 네. 유태 선수의 심리적으로 말이죠. 유성원의 승리가 영향을 줬는지 아무튼 뭔가 이상한 것들이 직접 뜹니다. 악재가 네, 윤태 선수가 이제 간혹가다가 좀 예, 그럴 때가 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이 딱 그날이네요. 예, 뭔가 좀 너무도 안 풀렸고 야 이게 아니 유태가 정의전을 예. 지더라도 이렇게까지 원사이드하게 완주하는 경우 없거든요. 최소한 전투를 하는 선수인데 그렇죠. 예, 전투라는 게 없었어요. 완전히 전쟁의 신은 이미 빠져나가버린 그런 느낌의 지금 경기력이거든요. 아 신동원 진짜 요즘 분위기 완전 좋다. 김상욱 선수도 예 정규전이다 보니까 아 뭐 강력한 김상욱